나오세요. 우리 동물 가면서 우리 동물 가면서 파일 걸고 우리 동물이 막 파일 걸는 거예요. 자. 사람,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된 동물복지 정책 이재명은 합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비를 대폭 낮추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 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높습니다.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해서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펫푸드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 중에 짧은 유통기한, 제품 신선도, 고가의 비용 등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펫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의 생산 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개의 행동과 표현을 이해하고 공격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전에 반려동물 기본 예절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교육 상담하는 국가 자격증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신설해서 반려가족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 없는 개 같은 동물로 인한 상해 보상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고 세계인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저는 개 식용 문화의 상징적 장소와도 같았던 성남의 모란시장을 5년여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토론 등을 통해서 결국 정비했습니다.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생계보장 문제 등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서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 내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인 로드맵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물 학대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는 그 대상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동물을 학대한 행위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일선의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에는 동물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동물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대행위자 동물 양육금지 및 수강명령 등을 추진하고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도 국민의 인식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지 말고 입양해요 라는 구호처럼 반려가족 만남을 입양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현대인에게 많은 위로와 행복감을 채워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해요 라는 말처럼 가족으로 맞이하는 과정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동물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온라인상의 반려동물 판매 홍보 회의 금지, 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 계약서 도입과 무허가 무등록 업체의 단속 강화를 통해서 반려동물 산업이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입양 대상의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공공의 동물보호센터를 입양 중심의 허브 공간으로 전환하고 입양 동물의 적응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동물의 통합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에 관한 법률은 동물보호법, 축산법, 동물원법, 야생동물법, 실용동물법 등등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률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하거나 또는 동물기본법을 제정해서 동물보호와 복지 그리고 유관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 해 400만 마리 가까이 희생되는 동물실험 문제도 동물대체시험법을 제정해서 공존 공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여러 부처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의 조율과 통합 지원, 그리고 동물 학대 관련한 조사와 대책 연구, 동물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 등 동물 관련 업무를 총괄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서 사람 동물 통합복지의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동물의 구조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이용하면서 반려동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초 자치단체별로 반려동물 놀이터 설립을 보다 확대하고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여러 곳 설치함으로써 입양과 교육, 진료, 장단기 보호, 장례 지원 같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 식당, 카페 등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에 대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 국민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식 선택권과 비건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값싼 고기가 지구를 태운다 라는 말처럼 과도한 육식은 대량 생산과 공장식 사육, 그리고 사료 공급을 위한 자연 파괴, 가축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 같은 기후위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채식의 중요성과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모든 국내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으로도 비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